별 만들면 그거야. 왜 그럴까? 그래, 짖지 마라, 아예. 우리 구경 왔다, 구경. 짖지 마. 이쁘다, 이쁘다, 짖지 마. 네가 안내견이야? 안녕. 안녕. 심청 한옥마. 아, 나 진짜 돌담이 이렇게 있네. 둘이 사이가 좋네. 아, 너희 둘이 사이가 좋다. 에헤헤, 아이가? 둘이 친하대요. 아이가? 둘이가 사이가 좋아. 귀여워, 고양이 임신했는데. 둘이 사이가 이런 좋아. 응? 헤헤, 애기 울 들었었네. 그래. 아이고. 그래. 헤헤. 그래. 예. 귀여운 고양이가 애기가 있다. 그래. 애기가 있어. 저 심층 마을이요, 이게. 심층 마을. 둘이 사이가 좋네. 기착하지 말한다. 기착하지 말해. 걔들 물지는 않고. 에헤, 장난치네. 장난치지 마라, 근데 장난치야. 귀찮게 하지 말았지. 심청 마을 알아볼까? 잘 만들어놨는데. 여기다 돌담길로. 돌담길. 옛날 돌담이 그대로 있네. 멋지다. 신봉사요. 신봉사 심청이 키울 때구나. 신봉사 젖덕령을 해갖고 키우는 거야. 옛날 마을을 이렇게 해놨구나. 심청이 동네구나. 심청이 곡성 심청.
어딘 잘 뗐는데. 어, 그러니까. 야, 심청이 말이 막 돌담으로 영잘 났네. 잘 났어. 아니, 마을이 영잘 났구만.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집도 옛날 그대로 보존했네. 옛날에 교화집도 있었고, 마을 협찬이 번성했던 마을인데. 예. 요거 이제 밑에 요거 아까 본게 신봉사가 그 젖동녀를 키우는 거 있고. 오, 잘 해놨는데? 옛날 돛단 그대로 마을을 그대로 복원을 잘 해놨어. 맞아, 옛날 나무 그대로 있고. 젖동녀 신봉사 앉아 있고, 아줌마들한테 신청이 젖동녀 하는 거래요. 우물가에서 아줌마들 빨래 나오면 우리 신청이 신봉사 재우는 잘 났는데 젖동녀 덕량으로 크는 심청. 여보시오, 아주머니. 여보, 아씨인데 이 자식 젖을 좀 먹여주오. 날 번들 어찌하고 우리 마누라 살았을 때 인심으로 생각한들 차마 어찌 괄시하겠으며 어미 없는 어린 것이 불쌍하지 아니하오. 댁내 귀하신 아기 먹이고 남은 젖한 모금 먹여 주시오. 어허, 신봉사, 신봉사가 젖동녀 했던 거구나. 우물가에 와서. 우물가에 와서. 아, 돌담바로 옛날 그대로. 심청이 말이구나. 그대로 적혀놨어요, 나 마을. 교화집도 있고. 적혀놨다. 여기도 한가하고 살고 있었고. 심청이 때부터. 심었던 나무 같아요. 외로우네. 마을이 솔직히 한 해가 컸는데. 나 돌로 만든 돌담길이. 아, 옛날 집 그대로 돼요. 부엌이 있고, 안채. 잘했나? 신청이네. 여기 깊은 데가 있었네. 아, 또 이것도 오래된 거대요. 못 나온 거라도. 오래된 나무요. 돌담길이, 아, 이제 돌담 그대로네. 이것은 심청 한옥마을입니다. 심청 한옥마을입니다.
서른이야, 이제 안 짖냐? 이제 짖지 마잉. 응? 싹 새로 하는 걸 지었구나. 내가 심청이 마을이구나. 곡성에 심청이 여기 살았었구나. 그래. 새로 집어넣으면 깎고. 오, 진짜 크다. 당선만. 밀려와. 더 마을 밀려와면 돼요. 마을 밀려와. 옛날. 아주 오래된 물레방아 말고. 좀잘 났다. 원래 뭐해 옛날 방앗간. 응? 이미 다쳤네. 방앗간이고 심지어 어디 인장수 바이스 환장하는 거구나. 진짜 연꽃에서 다시 태어난 심청. 사회 영황 후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어머니를 만난 기쁨 속에서도 세상에 두고 온 아버지를 걱정하는 심청의 효심을 알아본 옥황상제의 명으로 연꽃 봉우리에서 다시 태어나는 심청. 다시 태어나는 심청. 효원이 심청이네. 차곡이 잘 만들었다. 이번에 심지어
생산을 했구만. 신봉사. 신봉사. 딸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공황리 300석에 남경 상인의 팔려간 신청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올 리 없지만 그래도 행여나 살아 돌아올까 그리워 그리워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보호수다 이거. 오래됐네. 느티나무구나. 150년 150년 느티나무 신청에 샀을 때 신청이 많구나. 150년 된 느티나무. 신청하는 거.